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강주현 기자입니다. 모두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어김없이 돌아온 블록앤 리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마지막에 중대 발표가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기획은요, 바로 블록체인 SNS 제3탄 포레스팅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포스팅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네, 약간 블로그 포스팅이랑 비슷한 구석이 있는 앱인데요. 어떤 앱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포레스팅 역시 사용하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로그인은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구글 이메일로 가입하기. 둘째, 핸드폰 번호로 가입하기. 셋째, 카카오톡으로 가입하기. 넷째, 트위터로 가입하기입니다. 이 네 가지로 가입하셔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시면 가입은 간단하게 끝내실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봐왔던 D앱들이랑 가입 방식이 비슷하죠? 네, 로그인하시고 보이는 메인 화면입니다. 네, 추천 회원이라고 해서 마음에 드는 유저를 이렇게 팔로우할 수 있고요. 위에 동같이 생긴 버튼은 말 그대로 알림 내역이고요.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시태그, 사람, 퍼스널 카드 별로 원하는 카테고리를 따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퍼스널 카드를 눌러보시면요, 이 퍼스널 카드가 100장 중 몇 장이 팔렸는지, 또 얼마의 코인을 후원받았는지 알 수 있고요. 마음에 든다면 구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홈피드를 보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쇼핑할 수 있는 상품들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 옆에 트로피 버튼을 누르시면요, 한 주간 인기 있었던 유저나 콘텐츠 순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퍼스널 카드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죠. 말 그대로 팔로워가 직접 만든 디지털 아이템인데요. 이 카드를 통해 팔로워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 학교 다녔을 때 막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들 사진 막 문방구에서 사서 모아놓기도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가운데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업로드 할 수 있는 사진 목록이 뜹니다. 그 중에 올리고 싶은 사진이 있으면 이렇게 누르면 1위 나오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여러 장 누르면 사진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갑 버튼을 누르시면요, 여기서 나의 포레스팅 자산을 알 수 있다고 나옵니다. 포레스팅은 특이하게 두 가지 토큰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SNS 활동을 해서 보상으로 얻는 포인트 블루베리,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는 라즈베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별로 SNS 활동하지 않아서 베리가 별로 없는데요. 마지막에 피톤 보시면 이더리움 같은 코인으로 충전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마이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제 활동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게시물 하나 올렸고, 글을 통해 팔로워 3명과 픽 좋아요를 7개 받았습니다. 네, 수상 내역과 24, 다시 24를 보면 아직 없는 상태이고요. 퍼스널 카드를 보면 자신이 올린 사진과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포레스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포레스팅은 자신만의 장점을 가진 재밌는 D앱인 것 같아요. 굉장히 특징이 뚜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만 아쉬운 건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았으면 한다는 건데요. 요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에 익숙한 세대에 포레스팅은 약간 옛날 사이월드 같은 시스템이라서 조금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중대 발표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건 바로 오늘이 블록앤 리뷰의 마지막 시간이란 건데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더 잘 꾸려보고 싶었는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대신 3월엔 더 재밌는 콘텐츠가 많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블록미디어 유튜브를 지켜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달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 리뷰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